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백성의 언약으로 삼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왜 이런 엄청난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게 보존된 자는 렘넌트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237 선교 용원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거기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대 치유 237 선교 현장을 기업으로 상속하는 축복 누리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